나는 발음이 좋지 않다. 나 때부터 그랬는데 왜 그런지 모른다. 그런 내게 학교는 힘든 곳이었다. 아이들은 내가 말을 하면 웃었다. 국어 시간에 책 읽으면은 웃음소리가 들렸다. 음악 시간에 노래를 부르면은 애들은 웃었다. 나는 노래도 부르기 싫었고, 책 읽고 싶지 않았다. 책 읽고 싶지 않았다고 하면은 선생님이 혼냈다. 네가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, 네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. 아이들은 가끔씩 내게 하소연했다. 왜 말을 똑바로 하지 않느냐고. 본당으로 돌아왔을 때 나를 반겨주는 거는 동무들이다. 얘네는 말을 제대로 못해도 상관없다. 어차피 얘네들도 말을 못한다. 지금 트라우마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미 다 잊었다. 지금은 발표하는 걸 오히려 즐긴다. 아쉬운 것은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. 그리고 수업 시간에 교실 안에서 큰 소리로 계속 울었던 거. 그때 나를 보던 아이들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은 거. 그것만이 아쉬울 뿐. 이제 어떻게 됐든 상관없다. 나는 잘하고 싶은 게 따로 있다.